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이슈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대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총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대호 전문가와 어떤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지 어떤 이슈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슈 중에 역시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건설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네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아서 그런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캐스터님께서 전해주신 대로 뭐 폭우 관련된 이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 수주 기대감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큰 이슈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주택 공급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외에도 또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네. 가장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그렇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21년도 상반기에 이 건설주들의 좀 약세가 이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좀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안정화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아지는 만큼 이 원자재 추이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같은 수준이 유지만 돼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실적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 종식이 된다거나 네. 이런 이슈들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건축비 판가 자체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수익 극대화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들을 쭉 체크를 해보면 네옴시티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가장 큰 규모의 또 스마트시티를 조성을 하는 건데 이게 유가와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 중동 국가들의 이 국부가 좀 풍족해져야 이 수주량이 많아지는 건데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이 기대감들이 정말 커진 상황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이 수주 물량을 좀 보도록 하면은 한 500조 정도가 현재 대기 중인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로 네. 발주 입찰서들도 슬슬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수주가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국내 대형 그룹들이 이런 수주를 따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주들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종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랑 연결을 지어보면은 이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이 건설 업종 자체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만큼이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 지금 같은 분위기만 이어져 준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건설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뭐 원래 이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만약에 끝나게 되면 재건에 대한 이야기, 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이야기, 또 여기에다가 뭐 최근에 안 좋은 일이었지만 어쨌든 수혜가 발생을 하면서 뭔가 또 빗물 터널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건설 섹터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더 자세하게 봐야 될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건설 업종 자체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이 대형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이 대형 그룹들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건설, 최근 들어서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기업인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이제 해외 건설에 대한 이 수주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 차원에서 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수주 외교를 직접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포인트들이 이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더불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부각받는 이슈들을 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원전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해외 수주를 하게 됐을 때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현대건설이 되겠다 말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답게 이전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해주고 이 매물대의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 현 구간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급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 모멘텀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 건설 업종을 한번 들어 올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건설 업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사이클을 정직하게 따라가면서 이 빅사이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빅사이클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현재 발생을 했을 때 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인 반등을 한 차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도 네, 삼성물산. 이제 굉장히 건설주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지주사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할인율이 적용을 되고 있지만 실적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자체가 앞으로 이 삼성물산이라는 이 기업 자체에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대형 그룹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그룹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건설주들이 지금 그런 기대감들을 크게 갖고 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 가지고 저기 지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죠. 삼성물산 복권이 됐는데 네네네. 이재용 부회장 복권에 영향은 안 받을까요? 오늘 주가는 사실 반응이 없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는 이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 사면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네네. 외국인 기관 수급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이제 사면이 된 상황인데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간에 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 삼성그룹에서 어떤 M&A를 진행을 할지 사실 네. M&A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이 삼성물산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인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업들에 대한 실적치가 전부 다 삼성물산으로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실적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사실 길게 봤을 때 이 삼성물산 차트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네네네. 하면요. 조정받은 이후에 상승폭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네. 추세만 좀 올려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매물대 많은 구간 13만 원, 14만 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네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전 수주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부가적인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반도체 투자 같은 이야기들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담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히 저가 매수에 대한 모멘텀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이후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 박스권이라고 하죠. 흔히 고점 만들어준 이후에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좀 반등, 긍정적인 모멘텀 나오면서 반등 나왔으나 아직까지 이 단기적인 구간 안에서도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건설과 원전 또 이런 종목들 최근에 계속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뭐 플랜트 쪽도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건설주 테마의 최선호주 테마주들을 세 개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래도 또 김대우 전문가님이 탑픽으로 꼽는 건 뭘까요?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좀 네.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실적적인 모멘텀을 좀 압축해서 보면은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매출액을 보게 되면 이번 분기에 전 동기 대비해서 47%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현재 매출액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영업이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근데 이게 이번 분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외 수주 이슈가 정말 많은 상황이라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간 수주 가이던스도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초과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잔여 수주 파이프라인이 약 8조 원 정도, 현재 하반기에만 8조 원 정도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하기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초과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동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아무래도 플랜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주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발주 대기 물량이 한 500조 정도 대기가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 물량을 다 이렇게 수주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좀 중장기적인 사업 부분들을 수주를 했을 때 중장기적 안정성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해당 이슈, 중동 관련된 이슈가 뭐가 나오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이제 또 함께 묶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네. 삼성엔지니어링은 그에 비해서 많이 좀 못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현대건설이 부각됐던 이슈들도 중동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사우디와 함께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그 MOU를 체결을 할 당시에 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이 삼성엔지니어링도 함께 진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면은 이 수주량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한 번이라도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존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절대까지 바로 네, 말씀을 알려주시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현재가 22,000원 이하 구간에서 한번 저점 구간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22,000원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 접근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만 원 구간 이전 박스권 형성했을 당시에 만들어준 구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박스권 자체가 27,000원까지 열려있기는 하지만 증시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 때 한 25,000원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저항이, 단기적인 저항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인지를 하시고 25,000원 1차 목표 가로 설정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이 날아가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기대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김대우 전문가는 건설주 중에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2,000원 이하, 오늘 22,2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해보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 라인 2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설주들 앞으로 또 얼마나 갈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